왔어. 당신 사오라던 산호준호 사 왔어. 싱싱할 때 묻혀놓자고. 여보, 태원아, 아버지 왔다. 나오셨어요? 여보, 뭐지?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태훈이가 시어머니 보다니? 이게 무슨? 큰엄마! 큰아빠! 큰엄마 우리 방에 있어요! 아 여보, 아 당신 빈집방에서 뭐 하느라고? 니들 말해봐. 송일기장에 써져있는 건 말이 무슨 소리야? 네? 송일기장에 태훈이 네가 아예 시험을 못 봤다고 나오던데 설마 그 시험이 사법고시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 아 여보 시험을 못 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지? 송이가 잘못 알고 쓴 거지? 태훈아 그렇지? 아,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님, 잘못했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아, 죄송해요. 사실은 시험날 아침에 설사병이라서 아예 시험장에 못 들어갔어요. 말도 안 돼. 아, 지금까지 말도 안 돼. 네가 갑자기 왜? 그게... 엄마가 점쟁이한테 비방 받아오신 대로 제가 팬티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너무 끼고 음식도 많이 먹고 배가 눌려서 아, 어머니 죄송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저희 엄마도 엄청 후회하고 계세요. 아니 그럼 시험도 못 쳐놓고 너희 엄마는 우리를 들어 발표 날까지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야? 어, 엄마 여보 아빠 여보 엄마 저리 소방이 치워. 이런 천하의 모순원들. 그래, 너희 장단에 너희 엄마랑 내가 춤추는 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재밌대? 엄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오빠는 처음부터 시험 못 친 거 부모님께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왜? 결혼 안 시켜주실까 봐요. 내 말 좀 내가 찍었네. 없는 살림에 혼자 혼자 우리 아들 우리 장남에 가면서 키웠더니 이제 부모고 뭐고 지철랑 장당해서 부모 누나 속이고. 아 여보 이게 반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누나 들어가 있어? 여보 어딜 지나가? 거긴 자식 새끼 살라고 만들어놓은 방이지. 니들 같이 대박지 못한 것들 살라고 만들어놓은 방 아니야. 아니 여보 야. 여보 안녕 나가! 나가! 니들 같은 것들 내주면 못둬! 부모 눈이나 속이고 이덕 깔면서 우렁한 것들 내주면 못둬! 당장 나가! 엄마! 아이씨. 아, 너 죄송해요, 엄마! 저... 아, 시험은 또 보면 되잖아요, 엄마. 에? 그래, 야, 여보. 걱정하세요. 그래, 여보, 진정해. 진정해. 이런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 아이, 진정해, 그때. 세마, 너 가서 물 좀 떠. 아니, 가서 내가 또. 아이. 연수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분명히 시험 치기 전에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기어이 네가 시험을 망쳐놔? 내가 얼른 끝장을 먹어봐라. 엄마. 얘들아. 아이고. 네, 이강재입니다. 아, 고 사장님. 지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봉이야 빨리 와. 봉이 엄마 무서워.
정순의 조리사, 레시피도 별로였는데 요리는 레시피보다 더 안 좋았다. 집에서 잠만 자고 놀았나? 자, 오늘 1차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이봉희 조리사다. 네? 저요? 저라고요? 만세 어떡해! 주방장님,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제가 1등이 아니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2대3 조리사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봉희 조리사의 실력이 크게 향상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 물론 레시피 자체의 독창성도 아주 좋았어. 자, 아직 2차 평가가 남았다. 다음번 요리 평가에서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구조조정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들 끝까지 열심히 하라. 수고했다. 이상. 기운내, 순애야. 우리 2차 때는 더 열심히 하자. 미안해. 내가 너무 주책맞게 좋아했지. 평생 내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만. 됐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동희 씨, 나예요. 내가 집에 가서 아줌마 모시고 갈 테니까 찍어주는 주소로 찾아와요. 이따 봐요. 여보, 나 왔어. 당신 좋아하는 산오징어 사왔으니까 싱싱할 때 무쳐먹자고. 태훈아, 아버지 왔다. 뭘 원했던 거야? 가족이 있는 게 당연한데. 저 빼고 세아 씨랑 데이트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 첫 데이트하는 사람처럼 설렌다. 샘나니? 네, 샘나서 심술이 다 나려고 하네요. 근데 정말 직접 운전하실 거예요? 김 기사 이제 괜찮다고 하던데요. 모살란 사람 뭐하러 부담 줘. 쉬라 그래. 그리고 가끔은 내가 직접 운전하고 싶을 때도 있어. 저도 일 끝난 대로 바로 합류할게요. 그래. 봉이 엄마 무서워. 나가서 봉이 기다릴래.